시한부 환자로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원. 어느 날 차량 단속 사진을 뽑으러 온 구청 단속 직원 다림을 만나게 되고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영화 천문, 봄날의 간다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의 데뷔작으로 가수 고 김광석의 영정 사진을 보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 영화 내에서 시한부로 나왔던 정원처럼 이 영화를 촬영했던 고 유영길 촬영 감독이 실제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촬영에 임해서 그런지 보는 이로 하여금 담담하지만 진한 여운을 주고 8월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은 전북 군산시에 위치해 있고 자세한 촬영지 위치는 군산 서초등학교 내외에서 영화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영화에서 이곳은 정원이 자주 지나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제가 갔을 때가 비가 많이 왔을 때라 뭔지 모르게 정원의 눈물 같은 날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영화의 모습과 아직도 많이 닮아있어서 쉽게 촬영 스팟을 알아볼 수 있었고, 다림이 칼국수집에서 쫓겨나 나무 밑에서 햄버거를 먹던 곳은 흥천사 반야회관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었고, 아직 다림이 구청 동료와 쉬던 나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등지고 정면을 바라보면 정원이 철구한테 오래간만에 술을 사달라고 해 술을 마시던 횟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흥천사 반야회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산 서초등학교 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정원과 철구가 노상방뇨를 했던 벽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터로 공사를 해 영화 속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날씨가 좋을 때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과 영화 얘기를 하면서 산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곳입니다. 이곳은 전북 군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촬영지 위치는 초원사진관 내외에서 영화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영화에서 이곳은 정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진관으로 나옵니다. 많은 이로 하여금 군산을 가면 꼭 들러야 하는 랜드마크가 된 이곳은 원래 사진관이 아닌 영화를 위해 지어진 세트장이라고 합니다. 군산을 방문할 때마다 찾아갔던 곳이라서 그런지 친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초원사진관은 원래 사유진 차고였고 미술팀이 사진관처럼 만들었는데, 당시에 너무 그럴듯해서 실제로 필름을 맡기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 후 철거되어 창고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군산시에서 2012년 관광명소로 다시 복원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초원사진관은 영화 속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 속 정원처럼 사진을 찍어주는 직원이나 사진사가 있다면 돈 주고라도 사진을 찍고 싶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는 살면서 20번 가까이 봤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원사진관을 바라보고 오른쪽 길로 좀만 가다보면 영화 속에서 다림이 차단소굴에 쫓겨나는 칼국수집이 있었는데 실제로 칼국수를 먹어보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칼국수집은 없어진 상태였고 다녀온 뒤 알게 됐지만 바로 맞은편에는 다림이 주차단속을 하는 모습을 창 너머로 바라보는 정원의 시선을 촬영했던 응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촬영지 영상은 많은 분들이 방문한 초원사진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소들을 찾는데 의의가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북 군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촬영지 위치는 동국사역 골목에서 영화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영화에서 이것은 정원이 젊었을 때 좋아한 지원을 오랜만에 만나는 골목길입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다른 분들이 안 간 촬영지들을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여러 곳을 찾아봤고 그 중에 가장 어렵게 찾은 곳입니다. 다행히 저 멀리 보이는 하얏트 모텔 간판을 보고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옆이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절들을 많이 둘러보는데 동국사도 궁금해 들어가보니 공사 중에서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멀리 보이는 대나무 숲이 매우 장관이었습니다. 발길을 돌려 하얏트 모텔이 있던 자리를 가보았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산돌 갤러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월명동일 때는 예로부터 물이 귀하기로 유명해 일제강점기 때는 물장수들이 물지게를 날라 팔기도 했다고 해서 지금 보시는 동상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전북 군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촬영지 위치는 GS칼텍스 해와달 주유소에서 영화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영화에서 이곳은 정원이 주유하다가 우연히 다림을 만나는 주유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참 찾기 어려웠던 곳으로 저 멀리 보이는 당구장과 주변의 느낌을 토대로 이 주유소를 찾으려고 군산에 있는 GS칼텍스를 다 검색해봤습니다. 군산 시내보다는 시외곽 쪽으로 가까운 이곳은 영화 속에서 LG 정유였으나 지금은 GS칼텍스로 바뀌어 있었으며 오토 세차장이 좋은지 주유하는 차량보다는 세차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니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때문에 방문하실 분들은 주유하고 세차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전북 군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촬영지 위치는 아래의 장소에서 영화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영화에서 이곳은 다림이 구청 사람들과 차를 타고 철길 건널목을 건너다 우연치 않게 정원을 만나는 곳입니다. 군산 내항부터 이어져 있는 이 철길은 2020년 군산항선이 개통된 이후로 지금은 기차가 운영되지 않는 곳이며 저 멀리 보이는 대성공업사도 아직 있고 군산 시내에 철길 건널목이 많지 않아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화 속에 나온 오토바이 정비소도 없어지고 더 넓어지는 지금의 모습은 아무래도 철도가 운영되지 않아 관리사분소나 주변의 모습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길 마을로 많이 알려진 경암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이곳과는 다른 철길 노선이었습니다. 이곳은 전북 군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촬영지 위치는 장미목욕탕 버스정장에서 오르빌 아파트 버스정까지입니다. 영화에서 이것은 정원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원이 한 말을 되새기며 세월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곳입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철길 건널목 근처인 이곳은 영화 속에서 정원이 탔을 만한 버스를 타고 직접 여행해보고 싶어 찾아보게 된 곳입니다. 실제로 정원이 탔던 버스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영화 속 버스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을 쫓아 대략의 노선을 체크해봤습니다. 장미 목욕탕 버스정장에서 오르빌 아파트 가는 버스라면 대부분 영화 속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영화 속 모습을 보기 위해 버스를 탔으나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 제 차 안에서 버스 안 풍경처럼 촬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버스가 신호에 걸릴 수밖에 없는 긴 거리라 아무래도 영화 촬영 때는 차량 통제를 해 버스가 계속 달릴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곳은 영화 속에서 다리미 직장으로 나온 성북구청인데 정원이 다리미를 만나러 갔을 때 영화에서 잠깐 등장하기는 하지만 2009년 새로운 청사로 준공된 이후 영화 속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